평생 노래 못 듣기 vs 평생 서울 못 벗어나기. 와 진짜 어렵다. 평생 여친 못 사귀기 vs 평생 친구 못 사귀기. 여자친구 10명 만들어도 돼? 잠깐만, 내가 볼 때는 내가 답변하면 누가 조건이 좋나부터 내가 어떻게든 반대로 답변하길 원하는 것 같아. 와 뭐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기 vs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하기?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하기가 맞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랑 결혼 어떻게 해?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냥 적당한 애매모호한 사람이랑 결혼하기 vs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하기여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하기를 고를 것 같아요. 미래를 조질 순 없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을 하면 너무 힘들겠지. 너무 힘들겠지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는 어떤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이 되는 시기가 새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미래지향적이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그냥 삶의 의욕을 잃을 것 같아. 내가 돈 왜 벌어? 내가 돈 벌어서 어디가? 얘 밥 먹이기 싫은데. 싫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네가 벌어와. 싸워. 이혼. 그리고 다시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 근데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하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둘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머님 아버님이 부자거나 이래가지고 재벌집 아들이어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떼어놓고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랑 결혼시키는 경우가 있잖아. 내가 얘랑 한 침대에서 싫어하는 사람이랑? 각방도 아니야. 그냥 주말부부. 주말부부도 아니고 명절부부. 명절에도 안 봐. 그 있잖아, 4년에 한 번씩 2월 29일 있는 거 알지? 2월 29일 부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노래 못 듣기 부에서 평생 서울 못 벗어나기? 와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워. 저거는 여행도 못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라는 게 아니라 서울 자체에서 밖을 못 벗어나는 거잖아. 바다도 못 보는 거야 평생. 인천도 못 가. 야 어떻게 저런 밸런스가 있지? 신기하다. 에버랜드도 못 가. 노래 못 들으면 무슨 영상을 봐도 배경음악도 안 들린다고? 대사만 들린다고? 근데 그러면 평생 서울 못 벗어나기가 나을 것 같아. 이거는 후자가 맞아. BGM도 못 듣고 사는 거는 내가 아무리 여행을 가도 낭만이 없어. 여행 가서 노래 듣고 여행 가면서도 노래 듣고 그래야 되는데. 참 나는 음악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노래를 해. 안 들려 씨. 나 묵음. 와 클럽 가는데 다. 평생 여친 못 사귀기 vs 평생 친구 못 사귀기? 잠깐만, 앞으로 이제 못 사귀는 거야 친구는? 그니까 지금 친구 있는 건 괜찮은 거야? 다 없어져? 친구 0명? 여자친구 10명 만들어도 돼? 되겠냐고? 아 너무 어려워. 근데 이게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만들어도 친구가 있어야 그걸 또 얘기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평생 여친 X vs 친구 X면은 여친 X일 것 같아. 조건이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 없이 살아야 돼 평생. 근데 지금 내 친구들도 다 그래야 돼. 내 친구들도 아무도 결혼 안 하고 아무도 여자친구 안 사귀어야 돼. 이 조건에 내 친구들까지 같은 조건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친구 선택하는 순간 내 주위 친구들도 다 결혼 못하고 여자친구 못 사귀어. 그럼 실버타운으로 친구들끼리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재밌게. 근데 만약에 내가 친구를 선택했는데 내 친구들은 결혼하고 행복해하고 이걸 본다? 그건 있지. 사실은 아내랑 정말 친구처럼 행복하게 살면 되긴 해. 실버타운이 만약에 안 된다면 난 그러면 여자친구 사귀는 거를 할게요. 아내가 친구 만나러 가면 혼자 집에 있어야 돼. 아내가 친구 집에 데리고 오면 나 그냥 사라져. 그냥 그 전제 조건이 되는 순간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성립이. 그럼 나는 그냥 누구랑 말도 못 걸겠네. 내가 이제 말 건 순간 안녕하세요 씽. 나이가 어떻게 씽. 직장 동료랑 친구 되려고 오늘 점심 뭐 드세요 씽. 야 근데 이 밸런스 게임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내가 행복해. 나는 앞으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람에다가 친구들도 있어. 너무 행복해요. 밸런스 게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행복도가 높아졌어. 감사합니다. 양치 안 하는 애인 vs 머리 안 감는 애인? 머리 쥐어짜면 막 석유 흐른다고? 막 유전이 터져? 근데 그러면은 머리 안 감는 게 개이득이지. 석유 부자 될 수 있잖아. 가뜩이나 내가 석유 부자 상이거든요? 근데 나는 머리 안 감는 게 훨씬 나. 이건 그냥 바로 할 수 있어. 양치를 안 하면 대화를 하기가 싫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장발일 때 머리를 좀 자주 안 감았거든요? 한 이틀, 삼일 안 감은 적도 자주 있었는데 양치는 그래도 하루에 두 번씩은 꼭 했단 말이야, 아침, 저녁으로. 나랑 이제 맞는 거지, 그게. 양치는 자주 하되 머리 안 감아도 돼요? 머리 존나 안 감아서 자연 드레드라고? 머리 길이가 라푼젤이라고? 잠깐만. 내가 볼 때는 내가 답변하면 누가 조건이 좋나부터 내가 어떻게든 반대로 답변하길 원하는 것 같아. 평생 음료수 안 마시기 vs 평생 술 안 마시기. 이건 너무 쉬워. 평생 음료수 안 마시기. 물 마시면 되잖아. 그럼 이제 또 대신에 뭐 안 돼. 대신에 뭐 냉수 불가능, 얼음물 불가능, 하이볼 불가능. 끓는 물만 마셔야 돼. 끓는 물 어떻게 마시냐고. 술 먹을 때 나 물 많이 마신단 말이야. 언제 죽을지 알기 vs 어떻게 죽을지 알기? 언제 죽을지 알기 했는데 내년이야. 그럼 나 진짜 못 살 것 같아. 뭘 해도 안 행복할 것 같아. 반대로 어떻게 죽을지 알기 했어. 근데 교통사고야. 그럼 나는 평생 자동차, 오토바이 뭐
버스 아무것도 못하고 다닐 것 같아. 신호등도 못 건너. 언제 죽을지 알기가 나은 것 같아. 왜냐면 근데 만약에 정말 감사하게 96세 이래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만약에 그게 운명이 안 바뀌어, 나 죽듯이 살아도 안 죽는 거야. 언제 죽을지 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늘 불편하게 자기 vs 늘 맛없는 것만 먹기. 와 진짜. 근데 인간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감이 되게 많이 느껴진다고 그랬거든요. 잠잘 때 행복하진 않아. 잠잘 때 그냥 편안한 거지. 일어났을 때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은 불편하게 자고 맛있는 걸 매일 먹는 게 낫지. 근데 얼마나 불편하게 자야 돼? 막 씨 물구나무 서고 자야 되고 이럴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뭐 앉아서 자야 된다거나.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니 위에 말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밸런스 게임의 교훈은 이겁니다. 우린 지금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서울도 벗어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여자친구도 사귈 수 있고요, 친구도 만들 수 있고요, 결혼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선택해서 할 수 있고요. 이 밸런스 게임에 좀 몰입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에 좀 행복해요. 오늘 약간 레전드 밸런스 게임의 교훈을 좀 얻었거든요. 우리는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합시다.